네, 여러분의 계좌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간,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발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부터 우리 종목들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메디톡스 더갈수 있나 싶었는데, 오늘도 뭐 사우디발 이슈가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네 번째로 톡신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이게 보톡스로 사용이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였던 부분들, 그게 이제 최근에 뭐 대응 제약이라든가 휴재이라든가 소송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디톡스가 좀 승리하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다면 메디톡스가 지금 이제 앞으로 성장성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톡스 시장이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정말 메디톡스가 독점을 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대략적으로 약 14개의 회사가 지금 현재 열심히 톡신을 지금 현재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메디톡스가 이렇게 휴재에도 소송 걸고 그리고 이제 대응 제약과 1심에서 승소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메디톡스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메디톡스에 좀 유리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 좀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고 계속해서 오.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16.88%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잘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과 함께라면 종목별 장세에서도 수익을 많이 낼수 있겠죠. 오늘 종목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은 얼마나 점수를 받았을지 전반적인 점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촉이 좋으셨나 봐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신 시청자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촉,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 이슈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선택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수익을 좀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이 지금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투자 심리도 많이 좀 다운된 부분들도 있고, 네. 하지만 제가 좀 놀라고 있는 건 수급이, 장중 수급은 정말 좋아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뭐 코스피가 1% 이상 밀리면서 큰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아래꼬리 달면서 좀 일봉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있는 수급이 잘 움직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매크로 흐름에 좀 집중하고 경제 지표에 집중해서 좋은 종목을 픽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진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소형 테마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코스닥은 또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오늘의 촉 한마디를 보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은 계속 달린다. 정말 요즘에 시장을 딱 한마디로 압축을 잘 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인공위성 움직일 때 보면 AP 위성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요. AP 위성만 네.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뭐 AI 쪽입니까? AI 같은 경우도 코나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이제 좀더 다른 종목들도 또 어느 정도 이제 키높이 맞추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테마를 대응하실 때도 그 테마에서 1위 종목만 좀 공략을 하신다면 그래서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장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가는 종목만 계속 가서 그 위에 올라타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또 중요하겠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섹터 모멘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섹터 모멘텀은 4점을 주셨고, 자동차, 항공기, 조선 엔진 부품을 소재를 생산을 한다. 네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모멘텀으로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네. 지금 보면은 자동차 쪽, 항공기 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조선 엔진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동사 같은 게 재료를 그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철강주들을 통해서 이제 원자재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화두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네, 종목을 얘기할 뻔 해가지고, PBR이 0.5배 수준이고, 지금 보시면 ROE가 6.2배고요, 퍼가 지금 8.4배면은, 뭐,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철강주도 같은 경우에는 1월달 저점 잡고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들에서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충분히 모멘텀, 국제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 동사의 주가를 단기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섹터 점수는 4점을 주셨고 종목 점수로 5점을 주셨는데 종목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개별 이슈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최근에 핫한 뭐 스페이스X 그리고 철강 그렇죠. 관련한 이슈, 튀르키예 지진까지 여러 가지 좀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가장 뜨거웠던 부분들이 뭐 스페이스X가 네.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뭐 세아 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보면 특수강, 예. 세압 특수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급등을 좀 해줬고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동사들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좀 많지 않다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거는 않죠. 왜? 아직은 협상 중이고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날 시점이 되면 좀 더 주가 상승 흐름이 더 강하게 단기간에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저도 뭐 세아 베스트 지주를 사고는 싶었지만 그 대체로 해서 네. 2등주로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동사의 이슈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또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세아 베스트리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네네. 종목일지 한번 바로 공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식스센스 공략주 세아 특수강이었습니다. 네, 베스트리 지주보다는 특수강 쪽을 눈여겨보자. 네, 네. 지금 어차피 꽁대시 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뭐 주가가 너무나 올라가고 상가를 갔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오늘 세강 특수강의 장중 수급이 나빴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신규로 매수하는 물량들도 상당히 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차익 매도하고 나간 물량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잘 형성되었고 차트 모양을 보더라도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단기 수익을 노리고 대응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정말 거래량이 폭발함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 장대 네네. 음봉이 전략 투자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동사의 밸류 대비해서는 네. 상당히 지금 현재도 저평가 구간이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음봉을 보여주고 갭상승을 통해서 거래량은 형성되었는데 네. 이 부분 제가 잠시 후에 뭐 수급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기술적인 움직임은 한번 또 산을 타긴 탔어요. 작년 11월 달에 한번 크게 또 상승했다가 최근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지수의 영향을 받았죠.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는데 다른 철강주들에 비해서 최근에 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어 같은 부분들이 새로운 히어로로 새로운 주도 종목으로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들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거래량이랑 차트 모양 이제 다시 시작되는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서 재무랑 수급만 3점을 주셨는데 재무랑 수급 차트도 준비하셨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잘 찍히고 있었을까? 네, 보시는 것처럼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매년. 네,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었을 때도 크게 영향을 좀 받지도 않았었고요. 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철강 회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부채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높은 부분들, 한 100% 정도 유지하는 부분들은 뭐 다른 중소형 철강주들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스크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아무튼 자산 총계가 좀 늘어나고 있고 자본 총계도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인 철강주 중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폭발을 했는데 이게 외국인의 수급이었는지 기관의 수급이었는지도 수급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샀으면 좋겠다.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을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지금 시장은 매크로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집을 한다고 해서 꼭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요. 기관이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핫 이슈를 통해서 단기 급등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슈에 좀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지금 이제 지속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상장지수가 857만 주인데 지금 이제 요동 물량이 250만 주예요. 여기서 오늘 약 273만 주가 형성되었다는 건 지금 유통 물량이 한 바퀴를 좀 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런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에 민감한 시장이다. 세아특수강 목표가 27,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세아특수강 앞으로의 흐름 잘 눈여겨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매저님의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박수범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꼭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좋은 종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